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떤 범죄자가 쓴 편지예요. 실제 범죄자. 네. 실제 범죄자가 쓴 편지를 보시면서 예. 아 나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문장이 좀 마음에 걸린다. 아 좀 특이점을 발견하는 것부터.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어떤 태도 혹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이게 실제 범죄자가 쓴 거라고요? 네, 실제로 범죄자가 쓴 거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작가님께 예. 범죄자가 쓴 편지예요. 글씨를 되게 잘 쓰네. 되게 뭐 어려운 말을 많이 쓰네. 혹시 PD님들은 이 편지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 봐요. 진짜? 네, 이 편지는 못 봤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 좀 어떤 유형의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이제 보다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데 아 되게 좀 보기 힘드네요. 와, 이승기 씨 지금 완전 시험 공부 시험 문제 푸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대학교 수시 1학기 그 논술을 써서 제가 논술생이 되어가지고 제 논술을 한 3년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논술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문장을 줄이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풀었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결국 서론이 일단 너무 길어요. 제가 지금 두 장째까지만 읽고 있는데 자 안녕하세요부터 결국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가 이제 얘기 시작할 건데 이 동안 모든 얘기는 난 굉장히 불쌍하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좀 있어요. 일단 뭐냐면 별거 아닌 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의 부자연스러운 몸으로까지라고 했어요.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오랜 시간 깎지 않은 수염과 머리 때문에 몰골은 말이 아니지만 이거 다 불쌍하다는 표현이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이거 대박이에요. 이런 표현은 속으로 삼키거든요. 되게 이렇게 뭐랄까 피해자 코스프레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아, 승희 씨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게 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딱 집어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장황하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혼자 속으로 삼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속으로 삼킬 표현을 일부러 겉으로 쓰죠. 드러내서 쓰고 네. 있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앞에 또... 프로파일링과는 다른 면모가 예스! 보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신 한국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뤘던 연쇄살인범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범죄자 떠오르시는 우리가 대충 알만한 그렇죠.